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또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여러분 결정 같은 것들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도 뭐 큰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뭐 된장찌개를 먹을까? 여러분 뭐 먹고 싶은 게 있겠지만 뭐 김치찌개를 먹든 뭐 된장찌개를 먹든 뭐 아무튼 맛있게만 먹으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 큰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든지 결과는 여러분 뭐 달라지지 않고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할 건가, 그러니까 누구와 여러분 결혼을 할 건가,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분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직장에 입사를 해야 하느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인물,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죠.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상황 앞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아브라함은 복을 계속 받고 롯은 대실패의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되었죠. 즉 선택의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롯과 그의 가족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바로 어떤 차이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선택을 했는데 그의 이 둘의 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바라봄의 차이였어요. 바라봄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바라봤느냐, 이것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살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바라봄의 차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함께했으나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창세기 13장을 좀 자세히 알려면 이 12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장의 내용을 좀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어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렀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의 모습과는요 달라지게 굉장히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굉장히 많았고 그 조카 롯의 재산도 굉장히 많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도 이렇게 가족 간의 다툼은요
재산이 여러분 많은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 별로 이렇게 남겨주지도 않았다, 유산이 별로 없는 집안은요 오히려 더 화목합니다. 형제지간이.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 뭐 굉장히 재산을 많이 여러분 물려주게 되면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여러분 이게 금이 가요.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바라보고 형제들이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요,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여러분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여러분 굉장히 다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뭐 재벌가에서 뭐 대기업 여러분 총수들 그 집안에서 야 우리 같으면 그냥 나눠 가지면 될 텐데 대기업 계열사도 굉장히 많고 그냥 다 여러분 사장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단돈 뭐 그렇게 부자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 그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지게 되면요 더 가지고 싶나 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도 다툼이 생기게 되었어요.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바로 어떤 여러분 문제였냐면 땅이 넉넉하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대리전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어요.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이게 대리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대신해서 싸운 거예요. 당시의 재산이란 것은 지금처럼 동산,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가축의 수였죠. 가축의 수였습니다. 즉 양과 소와 염소 등을 몇 마리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욥이란 인물이 있었잖아요. 욥이란 인물. 우리는 보통 욥기가 이렇게 성경의 가운데 부분, 구약의 여러분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 시대 사람이라고 알지만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람 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여러분 욥의 거부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해 보자 굉장히 여러분 가축들의 수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여러분 부는요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양과 소와 염소가 각각 몇 마리냐, 낙타가 과연 몇 마리냐. 근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을 키우려면, 소를 키우려면, 염소를 키우려면, 낙타를 키우려면요 이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목초지가 여러분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주인의 가축을 더 먹이겠다라고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의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헤어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롯도 이제 뭐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뭐 큰아버지 밑에서 뭐 작은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아버지 밑에서 이제 뭐 분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도 많아지고 이제 자신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홀로 나아가서 독립하고 싶다.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가 평소에 바라보았던 방식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제안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제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하지 않고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상한 결정입니다. 이상한 결정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장자의 우선권이 보장되었고
또 윗사람의 우선권이 보장되었던 시대였어요. 나이가 여러분 한 살이라도 많으면요, 형님 대접을 이 동생이 해줘야만 했던 시대였고, 당연히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삼촌뻘 되는 삼촌이 여러분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결정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전통이요 문화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인생의 선택권을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작은 아버지로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은 아닐까요? 그냥 어른으로서 그 여러분 조카에게 그냥 양보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골라라가 아니라 자신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고르겠어요? 자신이 여러분 먼저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땅,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을 자신이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은 롯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나는 이 땅을 택할 것이니 너는 저 좋은 땅으로 가라 라고 통 큰 양보를 할 수도 있었겠죠. 선택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겠다, 먼저 내가 그래도 작은 아버지니까 선택을 할 텐데 나는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할 터이니 조카 롯은 너는 좀 좋은 땅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양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우선권을 양보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긴 거예요. 내가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좋지 않게 보이는 땅이라도 선택하게 되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맡겨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어떤 판단, 즉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방식이라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롯의 반응은 어땠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어느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을 선택했어요? 바로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너무나 쉽게 결정을 했죠. 쉽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롯이 바라본 땅은 서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롯이 왜 이렇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이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풍족한 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땅이에요. 편리한 땅이에요. 근데 한쪽을 여러분 바라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즉시 여러분 이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죠. 롯의 눈에 비친 요단 지역은 다른 땅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당시에 땅이 그랬습니다. 사실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포기한 땅이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신도 돌아가는 그 구조를 다 알잖아요. 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누가 여러분 먼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작은아버지가 여러분 선택을 먼저 해야만 하죠. 그것이 여러분 지극히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아버지가 자기를 여러분 데려가고 한번 땅을 보라고 했을 때 야, 이제 뭐 나는 그냥 처분만 바라봐야 하겠다,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 다 선택하겠지. 그럼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땅, 뭐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푸념하고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알이라는 그 요단이라는 좋은 땅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땅이라고는 전혀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선택할 때 우선권을 가진 아브라함이 100% 요단정을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솔직한 롯의 여러분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양보를 해요.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그 사이에 롯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롯의 신앙이었고 결과적으로 롯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자신의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롯의 눈에 비친 요단 지역은 물된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애굽 땅과 같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즉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도시였고 너무나 여러분 좋은 거예요. 물이 여러분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물이 넉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요 물이 여러분 그래도 풍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엔에서는요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죠? 뭐 수돗물만 틀어도 물이 여러분 콸콸콸콸 나오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냐. 근데 유엔에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래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여러분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먹지 않아도 물을 여러분 섭취하면요 뭐 금식을 여러분 오래 할 수 있지만 이 물까지 여러분 마시지 못한다. 며칠 여러분 금식 못해요. 사람이 여러분 7, 80%는 이 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피가 여러분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탈수에 걸립니다. 가축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여러분 물이 풍족한 곳이야. 얼마나 여러분 막 그 땅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은 여러분 체념을 했는데 그 땅을 딱 보았으면서 내 땅이 아니다.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겠다. 삼촌이 다 가져가겠지. 근데 웬걸요? 이 삼촌이 양보를 하니까 그냥 그 땅을 여러분 덥석 물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롯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곳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롯과 그 목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요단 지역으로 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의 전조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후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곳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한 도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명사죠. 근데 그 땅으로 여러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롯의 눈으로 바라본 요단 지역은 눈으로 볼 때의 화려함은 있었지만 롯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악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악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시작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가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죄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즉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다. 눈으로 봤을 때 먹음직도 한 거죠. 보암직도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거. 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게 되었어요.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노쇠 시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게 우리의 눈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일곱 색깔 무지갯빛으로 유혹을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유혹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남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상에 남습니다. 그게 여러분 상에 남으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나 아니면 손발로 여러분 그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뭐 오락을 할 때에도 이 폭력적인 오락을 여러분 계속 하게 되면요, 총을 쏴서 남을 죽이는 막 그런 오락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하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어느 순간 막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대요. 좋지 않은 여러분 이렇게 영상들 있죠? 막 음란한 영상들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보다 보면요, 진짜 여러분 그런 행동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여러분 유혹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보고 좋게 여겨요. 네? 좋게 여깁니다. 화려함을 보고.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것을 선택하곤 하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면 우리들은 롯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믿었던 롯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땅, 즉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알 지역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 결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제가 깊이 보려고 여러분 몇 번 더 읽어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봤더니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굳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조카 롯이 굳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는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나와 있죠.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장소가 넉넉하지 못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어. 양과 소와 염소를 먹여야만 했는데 재산이 불어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은요 이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요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 즉 소알 지역은 여러분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물이 넉넉했다라고 10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죠. 제가 10절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를 바라보니까 야 물이 넉넉한 거예요.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즉 롯이 선택한 땅은요 넉넉한 땅 그 자체였습니다. 물도 넉넉하고 땅도 넉넉하고 즉 한마디로 풍부한 땅이라 할 수 있어요. 풍요로운 땅. 뭘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양과 소 염소를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지금 같으면요 첨단 도시예요. 첨단 도시. 서울과 같은, 뉴욕과 같은, 예, 편리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여러분 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뭐 중소도시, 지방에도 여러분 도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다 어디나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에 이렇게 있지 않고 다 여러분 서울, 그냥 일서울을 달려고 하잖아. 서울 내에 다 거주하려고 하잖아. 수도권 사람들이 이렇게 미어터지는데 여러분 시골은 점점 여러분 사람이 막 줄어가요. 왜 그럴까요? 젊은 층들은 무조건 여러분 서울에 올라오는 거예요. 편리함이 있고 화려함이 있고 편안하니까, 직장도 많으니까, 또 놀 곳이 많으니까. 근데 그곳이 여러분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롯이 바라봤던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땅,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 넉넉한 땅, 풍족한 땅, 집을 한 채 사놔도 굉장히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오를 곳, 그런 곳이 바로 그 당시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롯은요 꼭 아브라함과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요단 지역으로 같이 가자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작은아버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삼촌께서는 저에게 제가 좌하면 당신은 우로 가고 제가 우하면 당신은 좌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바라보니까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는요 굉장히 지금 풍족한 땅이잖아요. 전 같이 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것에 롯의 선택의 두 번째 실패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에게, 삼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선택의 두 번째 실패예요. 롯의 또 다른 비극은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그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이익을 주는, 자신의 재산에 불이익을 주는 인생의 경쟁자로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양과 소와 염소를 먹여야 되는데 자신을 방해하는, 자신의 여러분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로만 이 아브라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실수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즉 은혜의 언약을 받았던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롯이 모를 리가 없겠죠. 롯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거든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롯이었기 때문에 롯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직접 듣지는 못할지언정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란에 머물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 여러분 묘가 있는 곳이잖아요. 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 조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 조카 롯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브라함을 붙잡아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아브라함에게 임할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자신의 여러분 삼촌인 아브라함을 축복만 해도 이 조카 롯은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딱 붙어 있어야만 해. 이 아브라함을 버려서는 안 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 집 터. 그래서 집을 구할 때에도 좀 더 좋은 터를 찾아 헤매이기도 하죠. 뭐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묘자리를 여러분 쓸 때에도 여러분 보통의 곳에다 여러분 묘를 쓰지 않죠.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뭐 부자들은요, 집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묘를 쓸 때에도 좀 더 좋은 터를 찾아 헤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직원을 불러서 좋은 터를 찾게 하기도 하죠. 풍수지리를 여러분 연구한 학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명당이란 곳을 사람들이 보통 선호합니다. 명당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땅은 명당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터가 좋은 곳에 살아서 그렇다라고 하며, 하는 일이 망하게 되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뭘 여러분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터를 옮길 생각부터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잘못 써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터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터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죠. 오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장소였어요. 옥중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예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곳이 여러분 바로 축복의 장소였어요. 요셉의 집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집, 보디발의 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옥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흉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그 땅에서 지었는데 백배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대흉년 가운데서도 이삭 때문에.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물이었는데요. 이삭 때 흉년이 들어 그 땅의 우물이 모두 다 말라도 이삭이 여러분 땅을 파기만 하면요 물이 쏟아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머무는 곳은 곧 축복의 샘터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따라서 아무리 황무지 같은 환경, 메마른 뼈들로 가득 찬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의 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터가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초라하고 죽을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황무지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일지언정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에게 여러분 주목을 하시지 어떤 터나 장소 지명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은 야 좋은 명당에 이렇게 우리가 묘를 모셔서 우리 조상을 모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받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꽃에서도 그러한 곳에서도 꽃이 핀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고 따라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놓쳐서는 아니 되었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언정 어떤 일이 생길지언정 어떤 여러분 문제를 만날지언정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죽도록 붙들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사람이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너무나 쉽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나갔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조카 롯이 한 번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삼촌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 삼촌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진 롯이 되었을까. 롯은 너무나 쉽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났는데요. 바로 자신의 물질적인 욕심을 더 채우고자 말입니다. 이것은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놓치는 것이죠. 소위 신절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성경 말씀조차도 쉽게 무시하기 일쑤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세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축복의 통로인데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야, 롯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9절을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나를 떠나가라.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또 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습니다. 롯의 실패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당연한 헤어짐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니 뭐 다투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평화를 여러분 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러분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꼭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요단에서 소알까지로 여러분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냥 롯과 롯이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혹시나 헤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굴뚝 같았기 때문에 독립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롯이 몰아간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나옵니다. 놀랍게도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즉 누가 뭐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면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떠나야만 했는데 떠날 환경인데 떠나지 않아서 축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룻기를 보시면 나와요. 룻기. 롯과 비슷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비슷한 룻기를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고향 베들렘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장성한 아들 둘이 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불행의 여러분 시작이죠. 이민을 갔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모압 땅으로 모압 드림을 꿈꾸고 갔는데 남편이 죽고 장성했던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나오미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따라서 두 명의 모압 자부인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이제 너희들 집으로 각자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이렇게 여러분 자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자연스러운 절차라 할 수 있겠죠.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여자인 룻과 오르바도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나라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 보아도 나오미와 룻은 서로 헤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즉 그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도 있겠죠. 상식적이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오르바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순응을 하게 돼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룻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룻은 친정도 포기하고 고향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안정감 있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나오미를 붙들었어요. 나오미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붙들었습니까?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붙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가겠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즉 룻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고 고향인 모압 땅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을 택하였던 거예요. 택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선택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인 나오미를 붙들었을 때 룻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룻을 통해서 후에 다윗왕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누가 기록됐습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떠나려고 하면 별별 이유를 다 갖다 내고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붙어 있으려고 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룻은 아브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났고 룻은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그 생명과 열매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은혜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3월에 시작할 때는 이 온라인 예배 아마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드리면서도 야 이런 예배 빨리 현장 예배가 열려줘야지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 이건 예배 같지가 않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이 온라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사모되기도 하고 또 10분 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복장으로 신발만 신지 않았지 그런 복장으로 여러분 화장까지 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온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무슨 화장이에요? 화장 안 할 거예요 아마. 복장도 여러분 그 3월 달에 복장 아닐 거예요. 평범한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분들이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여러분 계속 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이제 예배 시간을 여러분 놓치는 경우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 등에서 듣게 되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3, 4월 때는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아, 요즘엔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떠날 이유가 많고 떨어질 이유와 근거가 계속 생겨도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붙어있는 쪽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하면요 요즘에 뭐 노이로제에 걸려있고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야 교회 여러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중심의 삶 여러분 굉장히 희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배 여러분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은혜의 현장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은 바라봄에서 실패를 했어요. 바라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는 바라봤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람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의 바라봄의 안목은 심각한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이기에 오직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장막을 옮겨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이동 끝에 성경은 롯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좋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되었어요. 소돔까지라는 것에 주목한다면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의미예요. 갈 때까지 갔다. 근데 신앙을 여러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떠났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 신앙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붙잡았던 롯은 서둘러 아브라함을 떠났고 결국에는 가지 말아야 할 섬을 넘어서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결국 롯이 그렇게도 좋게 보였고 정착한 소돔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종말을 롯은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게 된 거예요. 아내를 잃게 되고 그게 전부였다라고 몽땅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소돔성의 그런 생활이 완전히 여러분 망하게 된 거예요. 망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롯이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에 걸릴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경제적인 위기 또 신앙의 퇴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있죠. 신앙을 잃으면 어떡할까? 신앙이 지금 좀 뜨거워져야 하는데 이 뜨거우긴커녕 굉장히 이렇게 퇴보를 하면 어떡할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코로나가 여러분 지속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결국 믿음으로 극복해 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로 극복하셔야지 뭘로 여러분 극복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젠간 여러분 코로나는 끝나요. 끝날 거예요. 끝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의 신앙, 그때 가서 여러분 또 뭘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된다면요, 우리 신앙 다 놓쳐요. 신앙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며 이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정부를 바라보고 또 방역 당국을 바라보고 또 뉴스를 바라보고 바라볼 것들은 많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새 힘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붙듦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도 여러분 넉넉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다면 롯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이 밤 고민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복의 통로라는 이 아브라함,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셨던, 가까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이 롯,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